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아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,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여러분,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